날치님, 뇌나 신장 진단비는 산정특례 어떤 게 좋을까요? 당연히 산정특례 진단비가 더 좋죠. 왜냐? 뇌혈과 허혈성은 두개 합쳐서 질병코드 16개, 하지만 산정특례는 무려 65개나 보장이 돼요. 질병코드가. 그러면 3배 이상 범위가 넓어졌겠죠? 한도는 뇌혈과 허혈성이나 산정특례나 뭐 2천, 3천 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나요. 하지만 보면 저렴하다. 그리고 뇌혈과 허혈성은 선천성, 외상성, S코드, 상해 코드는 보상이 안 되지만 산정특례 진단비는 상해 코드, 선천성 Q코드, 그리고 일반 I60부터 69까지 모두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해피니스님, 산정특례 진단비는 어떤 회사가 좋은 건가요? 일단은 갱신형과 비갱신형 있어요. 갱신형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보험사가 있고요. 비갱신형은 흥국, 롯데, DB가 있다. 네. 그리고 DB만 산정특례 진단비에서 뇌혈과 허혈성이랑 중증 화상, 외상, 그다음에 결핵이 포함이 업계 유일하게 들어가 있다. EMH님, 신장질환은 수술이나 약제를 초래해도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는 거죠? 딩동댕 맞습니다. 자, 산정특례 진단비 진단만 받으면 되는데 산정특례는 진단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가입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하지만 뇌혈과 허혈성보다 범위가 더 넓고요, 한도도 높고요,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은 산정특례 진단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정말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